아이디어 과일 채소 세정제. 네, 번거롭게 한장씩 씻어야 했던 상추는 어떻게 씻으면 좋을까요? 1에서 2리터의 물에 세정제 1g을 풀고 과일이나 채소를 3에서 5분만 담궈주시면 농약이나 유해성분 그리고 각종 먼지와 같은 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서 과일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됩니다. 잘 뜨는가 봐요. 물에 아이디어 세정제를 뿌리고 과일 채소를 담가주세요. 네, 껍질이 연한 과일 채소는 3분에서 5분, 네, 단단한 과일과 채소는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면 네, 표면에 묻은 잔류 농약, 먼지, 유해 세균 등이 제거됩니다. 이 세정제는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친자연 원료인 천연 조개로 만들어진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그리고 잔여물이 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세정제입니다. 네, 그동안 흐르는 물에 하나씩 씻어야 했지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세정제를 톡톡 물에 뿌리고 과일 채소를 담갔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물에 한번 헹궈서 먹거나 조리하면 됩니다. 훨씬 편하네요. 흐르는 물에 씻었을 때보다 아이디어 세정제를 사용하면 잔류 농약이 약 2배 정도 감소됩니다. 네, 물 위에 둥둥 뜬 불순물이 보이시나요? 네, 세정제의 천연 성분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씻겨내지 않으면 다 먹는다는 거죠. 아이디어 과일 채소 세정제는 낱개로 포장된 것과 필요한 만큼 뿌려서 쓰는 용기형이 있습니다. 과일 채소 세정제로 세척을 하면 물로 세척할 때보다 보존성이나 농산물의 신선도가 향상되어서 오래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번거로웠던 과일 채소 씻기 깨끗하게 닦지 못해 고민했다면 아이디어 과일 채소 세정제로 간편하게 씻고 똑똑한 살림꾼이 되어보세요.